2월 29일 오전 9시 현재 영덕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착 접촉자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확진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신천지 교회 신도로 지난 2월 16일 신천지 포항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확진자와 접촉을 하였고 발열, 인후통 증상이 있어 검체를 한 후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검체 결과는 오늘 7시경에 나옵니다. 검체 결과가 나오면 자세한 확진자 동선과 감염 경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접촉자는 2월 29일 오후 7시 부산 진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영덕으로 귀가하던 중에 담당 팀장에게 전화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해당 접촉자가 양성, 음성 판정 여부에 상관없이 자가 격리 중입니다. 접촉자는 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발열이 있었고 2월 24일 부산 진구 보건소로부터 능동 감시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25일에는 경미한 인후통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거의 정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접촉자 중 유독 해당 접촉자를 이렇게 브리핑하는 이유는 해당 접촉자는 현재 안전재난건설과에서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접촉자는 안전재난건설과 민방위팁 상황실 근무요원으로 코로나19 대책회의에 참여했습니다. 해당 접촉자와 함께 근무한 안전재난건설과 전 직원과 저를 비롯한 대책회의 등 업무상으로 접촉한 주요 직원들이 93명으로 오늘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검체를 채취해 3시경에 영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해당 접촉자가 금일 저녁 7시에 결과 통보를 받은데 확진자로 판명 시 영덕군의 대응과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확진자를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할 것입니다. 이후 영덕군민들에게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알리고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를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확진자로 판명이 나면 신속히 역학조사를 실시해 접촉자 현황을 파악하고 자가격리 및 코로나19 검사 등을 조치하겠습니다. 또 93명 모두 능동감시자로 분류해 자가격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저와 부군수 중 한 사람이 코로나19 대응 업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접촉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안전재난건설과 근무 경험이 많은 직원을 중심으로 재난대책본부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본부장은 박채락 병국면장을 맡고 상황요원들도 경험이 많은 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과 계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실무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청은 23시 30분경에 방역을 실시했고 본청사 및 읍면 사무소 전체를 내일까지 총 두 차례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본청사는 일요일까지 전면 통제할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대응에서 영덕군 지금 신천지교회와 지금까지의 현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덕군 관내 신천지교회 신도수는
총 8명이며 예배를 교회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7명, 지금 현재 우리 공직자 1명을 제외하고 7명은 음성 판정이 났습니다. 선별진료소와 방역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군에는 영덕아산병원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컨테이너 선별진료소 2개소가 있으며 추가로 3개를 3월 18일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방역과 소독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3개조 132명의 방역팀을 구성해 터미널, 병원, 공공기관, 경로당, 자영업 시설의 실내를 집중 방역하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선 마스크 1만 개를 기초생활수급자 1826명, 또 사회복지시설 19곳에 배분했습니다. 또 긴급수급대책의 일환으로 마스크 8950개를 우체국 농협 약국을 통해서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대구권 경북 지역 확진자 증가 이후 영덕군 대응사항입니다. 수영장, 스포츠센터 등 군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휴관조치했습니다. 또 관내 다중집합행사 역시 연기하거나 취소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과 아동센터 240개 경로당 역시 임시 휴원 조치에 들어갔으며 산촌 생태마을 역시 임시 휴관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영덕군 전 직원 대상 관내 출장 자제를 지시했으며 퇴근 후 외부인 접촉 역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또 관내 출퇴근자 180명을 잠정 관리하고 있으며 발열 시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외 버스 노선을 90회에서 33회로 경성보다 축소했고 아울러 우리 농어촌 버스 역시 운행 노선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덕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 지역에 지금 시간까지는 확진자가 없으나 앞으로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덕군은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와 협력해 자가격리자, 능동감시자 등으로 분류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혹은 확진자의 동선과 일치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능동감시자의 경우는 신천지 교인과 최근 중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앞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미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있고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의 확진자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 영덕군도 결코 코로나19로부터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사회 전파는 여러분의 협조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2차, 3차, 4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 국민 여러분의 자제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확인되지 않는 정보가 유통돼 코로나19로 인해 군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태가 끝날 때까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자주 손을 씻는 등 개인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발열,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마시고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혹은 영덕군 보건소로 우선 신고한 뒤 선별진료소를 먼저 방문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